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PO 일러스트레이터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GTPO 1급 1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작업 진행 순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새 도큐멘트를 만들고 우선 저장을 먼저 할 거고요. 배경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꽃모양 오브젝트에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 부분을 만들어서 배치를 할 거고요. 엄마 캐릭터와 아기 캐릭터 그리고 리본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고 글자를 입력해서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번 문제에 간혹 이렇게 패스를 따라서 글자를 입력하는 방법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새 도큐멘트를 만들고 파일 저장하는 방법 다 알고 계시죠? 저장 규칙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파일의 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요, 반이 밀리미터스로 먼저 설정을 해줍니다. 1번 문제 저장 규칙, 위스는 100, 하이트는 80이 되겠습니다. 어드밴스드 확장해서 컬러 모드는 CMYK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OK를 눌러주시고요. 출력 형태, 최종적인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컨트롤 R을 눌러서 화면과 같이 위와 왼쪽에서 레이아웃에 맞게 여러분이 안내선을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내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수직 수평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은요, 기본적인 저장 경로를 어디로요? 내 PC 문서 GTQ입니다. 여러분, 저는 GTQ 폴더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십니다. GTQ 폴더 만드십시오. 무엇으로요? 새 폴더 누르셔서 GTQ 폴더를 만드시고요. 이 안에 실제 시험과 같이 경로를 지정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저장해 놓은 파일명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것을 설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수험번호 접수하시면 받으실 거예요. 수험번호 대시, 그 다음에 성명, 이름 대시, 문제번호 1번이니까 1이라고 지정을 할 거고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이기 때문에 파일 형식 일러스트레이터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 뜨는 거고요. 자, 저장 옵션을 보시면 버전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는 CC 버전 또는 시험장 버전에 따라서 이 버전은 달리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장을 하시고 난 후에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수시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배경 오브젝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배경 오브젝트는 3개가 되겠죠? 그죠? 자, 크기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맨 안쪽에 있는 오브젝트는 어때요? 패스파인더 활용해서 이 부분이 빠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별이 가능한 새 컬러와 스트로 컬러를 설정을 하시고요. 엘리프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 수직선, 수직 안내선 상단에 Alt를 누르면서 클릭해서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각각 28mm를 입력해서 정원에 대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회전을 통해서 복사를 하고 합치기 명령어를 써줄 겁니다. 자, 회전하면 로테이트 툴을 사용을 해야겠죠? 네, 로테이트 툴로 회전의 변형축 있죠? 축을 지정을 한 다음에 회전을 해야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회전해봤죠. 지금은 어때요? 앵커 포인트 위치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왜냐? 정원이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래서 수직의 안내선 있죠? 수직의 안내선과 수평의 안내선이 교차하는 이 지점에 십자 포인터를 맞춰주십시오. 그런 다음 Alt를 누르고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한 이 지점이 회전의 중심 축이 될 거예요. 변형의 축이 됩니다. 이 지점을 기준으로 이제 회전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앵글을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배치되는 오브젝트 개수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이 오브젝트를 360도로 이렇게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도가 나오겠죠? 네. 여기선 45도 회전해서 카피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D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D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변형을 해주는 거죠. 앞서
이 중앙을 축으로 해서 45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죠. 뭐 굳이 시계 방향 회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까지 입력해 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컨트롤 D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원하는 개수만큼 반복적으로 회전 복사가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중앙 부분이 이렇게 비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메꿔지는 오브젝트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제가 사각형을 이용을 했는데요. 뭐 원을 그려서 이렇게 메꿔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각형을 그리나 원을 그리나 면이 메꿔지는 상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A를 누르셔서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유나이트 클릭하여 주시면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지겠죠.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친 후에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개의 오브젝트가 이렇게 겹쳐져서 순차적으로 안으로 줄어드는 걸 확인을 하셨는데요. 크기 조절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스케일 툴을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죠? 네. 스케일 툴 사용해 볼까요? 한10% 정도 카피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서는 저희는 옵셋 패스를 사용을 할 거예요. 옵셋 패스를 하면 이동 거리를 입력해서 안쪽으로 이동해서 축소되거나 또는 바깥쪽으로 이동해서 확대되는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클릭할 거고요. 자, 오브젝트 패스에 옵셋 패스 이동 수치를 입력할 겁니다. 옵셋 패스 지정하실 거고요. 마이너스 2탭 쳐주면 이렇게 안쪽으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패스의 균일한 거리를 지정을 해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좀더 모양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하시고 색상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옵셋 패스 설정합니다. 패스의 옵셋 패스. 그리고 마이너스 1mm를 입력해서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지정된 컬러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단의 형태를 정리하기 위해서 타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트를 선택을 합니다. 수직 안내선 하단에 Alt를 누르고 클릭을 할 겁니다. 이 지점이 그려지는 타원의 중심점, 센터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화 상자에 64에 46mm를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구별되는 컬러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어느 정도만큼 겹쳐졌을 때 최대한 그 형태가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패스파인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필 컬러를 투명으로 넣은 색상 없음을 지정하고 난 다음에 보셔도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위치를 좀 맞춰줄 거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전환하는 거는 여러분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면 바로 전에 선택했던 셀렉션 툴로 전환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쉬프트 눌러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다중 선택이 됩니다. 물론 선택적 해제도 쉬프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 이용해서 앞에 겹쳐져 있는 오브젝트가 빠지면서 겹친 부분도 빼서 오브젝트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경 오브젝트 만들어졌고요. 이제 꽃 오브젝트를 만들 겁니다. 자, 지금 배경 오브젝트는 오늘 회전 카피해가지고 만든 방법인데요. 꽃 모양 오브젝트는요, 다른 방법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엘리트 툴로 작업 도구들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고요. 8mm의 정원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상은 구별되는 컬러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설정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겠죠? 자, 여기에. 자, 여러분 원을 그려서 보시면, 원에는요, 일러스트에서는 앵커 포인트가 어때요? 네 개가 있죠. 이거는 센터 포인트예요. 중심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저희는 이펙트를 사용해서 꽃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이 앵커 포인트의 개수에 따라서 모양의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서는 오브젝트의 패스에 Add Anchor Point 클릭해서 기존에 있던 고정점과 고정점 사이에 이렇게 앵커 포인트가 다
추가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펙트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펙트는 이펙트 메뉴 클릭하셔도 되고요. 오른쪽 패널에 프로퍼티스에 FX 눌러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 중에 자, 패스가 많이 변형되는 건 디폴트 앤 트랜스폼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버커 앤 브로트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있죠? 네,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좌우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그리거나 또는 뭐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합치거나 빼거나 이런 식으로 만드는 오브젝트도 있지만 여기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런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래서는 브로트 쪽으로 30%만 설정을 합니다. 네. 자, 보시면 컨트롤 Y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원에 앵커 포인트만 추가된 상태가 보이죠? 다시 컨트롤 Y 해서 색상이 들어가 있는 프리뷰, GP 프리뷰를 보게 되면 어때요? 꽃모양으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윤곽선과 프리뷰 상태가 다릅니다. 보기 상태가. 자, 이때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Extend Appearance를 오브젝트 메뉴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라디언트 적용을 할 거예요. 그라디언트 패널을 선택합니다. 여기선 레디얼 그라디언트 타입을 먼저 지정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엔 화이트 앤 블랙으로 되어 있어요. 자, 왼쪽 컬러 스톱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CMYK로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CMYK 바꾸시고요. 자, 오른쪽도 더블 클릭해줍니다. 그런 다음 색상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스트로크 컬러는 원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간혹 여러분 보시면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작업 중에 그러면 필요한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삭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영상 바로바로 진행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레디얼 그라디언트 적용하고요. 자, 이때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빛칼라 부분에 자, 왼쪽 컬러 스톱의 배치, 위치를, 로케이션을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기준은 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케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라디언트가 오브젝트에 분포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눈으로 확인이 되시죠? 그죠? 최대한 조정을 해주는 방법으로 여기에서 로케이션을 이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요, 중앙에 Alt를 누르면서 중심점에 엘립스로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2mm의 정원을 그립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컬러, 단일 컬러 넣어줄 거예요. 디폴트 컬러 클릭 먼저 했고요. 그 후에 필 컬러 부분에 제시된 색상 설정하겠습니다. 중심점에 정렬해서 그렸기 때문에 굳이 얼라인 설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출력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꽃 모양 오브젝트 각각 위치에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이제 엄마 캐릭터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얼굴 형태를 그리고 머리카락 형태를 패스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를 선택하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 위스는 18, 하이트는 20mm를 입력하고 필 컬러와 스트로크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큰 원 옆에 도큐멘트에 엘리프트로 계속해서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작은 정원을 그려주겠습니다.
동일한 색상이지만 구별을 위해서 스프로 컬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맞춰주실 거고요. 자, 이제 펜툴로 머리카락 모양의 두 개의 닫힌 패스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형태 그리실 때는 윤곽선에 정확하게 표현되는 부분의 패스를 그려주시는 거고요. 뒤로 보내지거나 이럴 때는 어때요? 그 부분은 좀 편하게 그리셔도 되겠습니다. 펜툴로 화면과 같이 두 개의 닫힌 패스를 순차적으로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작은 정원을 선택하고요. 정원을 선택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겠습니다. 오렌지 활용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겠고요. 스트로 컬러는 넌을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펜툴로 드래그해서 눈썹과 코 모양의 세 개의 열린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신 후에 드래그해서 복선형 패스를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하게 되면 열린 패스를 완료를 하게 되겠고요. 연결해서 다른 열린 패스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컨트롤을 누르게 되면 셀렉션 툴로 전환이 되는 건 다 아시죠? 컨트롤 누르시고 도큐멘트 외부를 클릭해 줍니다. 그런 다음 셀렉션 툴로 3개의 열린 패스를 한 번에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 스트로크 패널에서요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스는 1포인트가 되겠고요. 하단에 보시면은요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본적으로는 유니폼으로 되어 있는 상태죠. 자, 이 부분에서 위스 프로파일 1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패스의 끝부분이 이렇게 가늘게 표현이 되고 중간 부분은 둥그렇게 조금 두툼하게 표현이 되죠.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눈썹과 귀의 음영도 같이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선택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열린 패스를 연거푸 그리는 거기 때문에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해서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력 형태 참조하셔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음영도 곡선의 열린 패스로 그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쉬프트 누르면서 컨트롤과 쉬프트 누르면서 동시에 3개의 열린 패스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스트로크의 두께는 2포인트를 설정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프로파일 앞서 지정한 위스 프로파일 1을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속성을 면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만큼 모양만큼 면으로 확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쉬프트를 눌러서 선택 도구로 쉬프트 누르면서 클릭해서 6개의 열린 패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 해주시면 면의 속성으로 전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펜툴로요. 다시 입 모양을 한번 그려보죠. 이때 전환을 할 거예요. 스톡 속성으로 할 거고요. 이때 이렇게 앞으로 그려질 패스, 세그먼트의 모양이 보이시죠? 네.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곡선을 그려주시면 훨씬 여러분이 제어하기 쉽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마지막 점이 만나면 펜 옆에 동그라미 뜬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해서 완료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패스의 수정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점 그리고 핸들 수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연습하시면서 수정을 바로 할 수 있는, 편집을 바로 할 수 있는 이 기능도 같이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참조하셔서 세부 속성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단에 받침표 쓴 세 개를 그리겠습니다. 출력 형태 참조해서 작업할게요. 자, 펜툴을 사용해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뒤로 보내줄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됩니다. 곡선 그릴 때 드래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연결될 때 한쪽 핸들 없애는 방법,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정확한 위치 지정을 위해서 펜 옆에 이 꺽쇠 모양 나왔을 때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하시다가 위치 좀 맞지 않다 그러면 방향키 이용해서 조절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받침 패스로 완료를 해줍니다. 펜 옆에 동그라미 떴을 때 받침 패스로 완료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지정된 색상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작업 진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받침 패스를 화면과 같이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패스, 세 번째 패스를 이제 그리게 되겠죠. 자, 그려지는 순서대로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요. 셀렉션 툴로 세 개의 오브젝트, 받침 패스를 한꺼번에 선택을 하시고요.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보내기 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얼굴에 이제 윤곽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헤어라인부터 시작해서 펜툴로 열린 패스를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 라인 따라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얼굴 윤곽 따라서 그릴 거예요. 네, Alt 누르면서 핸들 따로 조정 가능합니다. 겹치는 부분 조금 넉넉하게 그리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눌렀을 때 다이렉트 셀렉션 툴 나왔을 때 이렇게 핸들 편집하시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로 패스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순서에 맞게 앞으로 나와야 되는 오브젝트는 선택하시고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해서 어레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간 수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저장 수시로 하고 계시죠? 네. 다음 단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팔 모양 패스를 그려서 설정하는 방법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오른쪽 팔 모양의 닫힌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툴로 화면과 같이 오른쪽에 닫힌 패스를 그리고 세부 설정은 교재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왼쪽 팔 모양은요, 오른쪽 팔 모양 닫힌 패스를 변형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패스 선택해 주시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대화 상자에서 유니폼은 85%를 지정을 할 거고요. 스트로크의 속성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크기는 줄어들지만 스트로크의 두께는 그대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옵션에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의 체크 해제를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카피를 눌러서 축소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리플렉트 툴로요. 뒤집으면서 회전을 동시에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앵글 값을 적용을 할 텐데요. 73도를 입력을 하고요.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왼쪽 팔의 위치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집기 기능뿐만 아니라 앵글 조정해서 뒤집으면서 각도도 조정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다음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손모양의 닫힌 패스를 그려서 설정대로 색상과 선의 두께 지정을 해줄 거고요.
하는 부분은 여러분 곡선과 직선 연결해서 닫힌 패스 또는 열린 패스 그리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하고 출력 형태 참조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손 모양의 닫힌 패스를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아기 캐릭터가 겹쳐질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해서 이 형태로 그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손 모양의 열린 패스를 그려서 완성을 할 거예요. 자, 셀렉션 툴 선택 도구로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로 바꿔놓으신 후에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선택을 해제하고요. 필 컬러는 none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스톱 컬러 그대로 유지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열린 패스로 손 모양을 완성을 하시면 될 거예요. 네. 곡선 패스를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끝부분을 둥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캡을, 라운드 캡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컨트롤 누르고 빈 곳을 클릭해줍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연결해서 열린 패스를 여러 개 그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 모양 고려하셔서 편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펜툴로 두 번째 열린 패스 그려줍니다. 컨트롤 누르고 빈 곳을 클릭해 주시고요. 다시 세 번째 열린 패스 그려주겠습니다. 앞서 지정한 속성 그대로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그려놓은 열린 패스의 끝부분을 조정하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손의 형태가 완성이 되겠고요. 컨트롤 A 하게 되면 격리 모드에 있는 오브젝트만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리 모드로 진행을 하시면 패스의 편집도 수월하지만 선택도 굉장히 용이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 설정을 하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원래 모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하면 되겠죠. 저장하면서 진행하고 계시죠? 네. 자, 이제 아기 캐릭터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렉탱글 툴로 직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는 25, 하이트는 37mm를 입력하시고요. 필 컬러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에 두 개의 고정점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대화 상자에서 유니폼 80%를 지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선택된 패스만 축소가 되겠죠. 그리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보시면은요. 안쪽에 선택된 앵커 포인트 안쪽에 둥근 점이 있죠. 자, 이 점은요.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선택된 고정점의 코너 레디우스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이렇게 여러분이 드래그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서 최대한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위쪽 모서리를 둥글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요. 하단 두 개의 고정점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둥근 정도가 위쪽과 다르도록 이렇게 드래그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얼굴 부분을 그릴 거예요. 엘립스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겠습니다. 17에 16mm를 입력해서 그리시고요. 여기에 색상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요.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해서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제 엘리스 툴로 귀 모양과 얼굴의 이제 모양을 완성하도록 할게요.
12mm의 정원을 그려줍니다. 동일한 색상으로 그릴 거고요. 홍조에 해당되는 부분을 타원형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엘립스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시고요. 대화 상자에서 2.5mm를 각각 입력해서 정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 지정해 주실 거고요. 스트로크 패널을 확장을 해서 스트로크 패널의 설정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스는 두께는요, 웨이트는 1포인트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하단 프로파일 확장하셔서요, 이 프로파일에서 위스 프로파일 1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침 패스상에서 이렇게 두께감이 다르게 표현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런 다음에 감겨져 있는 눈의 형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Direct Selection 툴로 상단 고정점 앵커 포인트를 클릭을 해서 Delete를 눌러서 삭제를 하게 되면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제 시정을 해줄게요. 스트로크 선의 속성으로 들어가 있죠. 네, 오브젝트에 익스텐드 어피어런스로 확장을 해주면 이제 런의 속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펜툴로 그리시거나 아니면 두 개의 원을 겹쳐서 패스파인더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스트로크에 있는 이 프로파일에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파일을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활용을 해보십시오. 펜툴로 열린 모양의 눈썹 부분도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이제 조그맣게 나와 있는 머리카락 부분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툴로 열린 패스로 그려줍니다. 얼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설정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부 설정은 여러분이 이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제 머리카락 형태 만들 거예요. 원형과 펜툴로 그린 받침 패스를 합쳐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 클릭해서 3.7mm의 정원을 그려줍니다. 자, 여러분 대화 상자에서 설정을 놓쳤다 그러면 여기 프로퍼티스에 보시면 WH 리스하고 할게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이곳에서 다시 세팅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펜툴을 이용해서 남은 형태를 그리시면 됩니다. 네, 겹쳐지는 부분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방향 전환할 때 먼저 드래그했던 부분에 핸들을 없애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쪽 핸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한 후에
고정점에 다시 한번 클릭해서 한쪽 핸들 삭제해 주시고요. 다음 진행 방향으로 패스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진 됐으니까 어때요?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눌러 선택하면 프로퍼티스에 가려져 있던 패스파인더가 보입니다. 자, 여기 인화이트 클릭해서 합쳐주시면 되겠고요. 색상, 광뱅 컬러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하면서 진행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좌우 대칭형으로 만들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셀렉션 툴로 쉬프트를 누른 채 클릭하시면 되겠죠. 쉬프트 누른 채 클릭해서 좌우 대칭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리플렉트 툴을 사용해서 대칭이 축을 여러분이 클릭을 하면서 Alt를 눌러주셔야지 제어 상태로 뜨겠죠. 자, 그리고 버티컬 좌우 대칭형을 만들 거니까 엑시스는 버티컬을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위치 수정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수정도 더 해주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얼굴 부분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합쳐질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패스파인더 사용해 보겠습니다. 얼굴과 귀 모양 오브젝트, 세 개의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을 해주시고요. 패스파인더에 인화이트 클릭하시면 이렇게 어레인지 다시 조정해야겠죠. 컨트롤 왼쪽 대괄호를 눌러서 어레인지 설정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펜슬을 사용해서 열린 패스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스트로크의 두께는 3포인트를 지정을 할 거고요. 스트로크 패널 확장해서 캡은 라운드 캡. 열린 패스의 끝 모양을 둥글게 만들어주는 방법이죠. 네. 자, 그리고요. 색상 지정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선의 속성을 면으로 확장합니다.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완료가 됐고요. 먼저 만들어놨던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꽃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꽃 모양 오브젝트는 내가 그룹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룹 상태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그룹 셀렉션을 선택해서 바깥쪽에 꽃 모양만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보고 있는 화면 정중앙에 붙여넣기가 됩니다. 예, 이제 배치를 할 거고요. 스케일을 줄이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유니폼 40%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색상은 컬러를 컬러로 설정을 먼저 할게요. 네. 설정을 해준 다음에
같이 해줍니다. 에서 배치해 주시고요. 우리 교재에서는 move를 사용해서 수치를 입력해서 카피하면서 이동해 줬습니다. move 대화 상자는 툴 패널의 상단을 보시면 선택 도구 아무거나 여러분 더블 클릭하시면 move 대화 상자는 띄워집니다. 위치는요 메뉴에서 위치는 오브젝트 트랜스폼의 move에 해당됩니다. 자, 허리젠탈 좌우고요. 버티컬은 상하가 되겠습니다. 버티컬 3, 버티컬 4mm를 입력해서 폴이 뷰 체크되어 있을 때 확인하시면 이렇게 이동할 거의 확인되시죠? 네.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D를 눌러주면 반복적으로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반복적인 복사 트랜스폼 어게인인데요. 앞서 변형한 값을 그대로 반복해서 적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D 기억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살짝 이동을 좀 해줄게요. 자, 이제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 아기 캐릭터 모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뒤쪽에 있는 오브젝트에 락을 설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선택을 수월하게 했습니다. 자,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을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로테이트 툴로 35도 회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엄마 캐릭터와 겹치도록 배치를 해줍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레인지 정돈을 해줘야 되겠죠. 자, 툴로 선 모양과 아까 그룹으로 설정을 했죠. 자, 그룹으로 설정해놓은 이유는 어때요? 선택이 용이하죠? 네,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룹으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팔 형태 두 개의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어레인지에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쉬프트 컨트롤 오른쪽 대괄호를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로 정전을 해주시면 순서 설정이 끝나겠습니다. 자, 이제 하단에 리본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 차례죠.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위스는 62, 하이트는 12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휠 컬러 설정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리본 형태로 약간 둥글게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펙트를 사용할 텐데요. 이펙트는요, 이펙트 메뉴 누르셔도 되겠고요. 오른쪽에 프로퍼티스에 FX를 눌러서 접근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보시면 워프가 있습니다. 이 워프는요, 마치 여러분 포토샵의 워프 텍스트랑 같은 경우입니다. 자, 오브젝트에도 워프가 적용이 되는데 자, 여기서 아크를 설정하겠습니다. 아크를 선택을 하시고요. 대화 상자에서 보시면 프레젠탈 체크되어 있는 상태고요. 엔드 값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이렇게 플러스로 조정을 할 때는 위로 휘어지는 상태고요. 마이너스는 아래로 휘어지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는 마이너스 10%를 설정을 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하단은 그대로 놓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프리뷰와 아웃라인 형태가 달라지죠? 네. 컨트롤 Y 눌러보면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고정점과 패스 흔적을 보시면 여전히 직사각형이지만 화면에 색상이 채워진 프리뷰 상태는 휘어진 상태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오브젝트 확장을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메뉴에 Expand Appearance를 하게 되면 이렇게 속성이 그대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이번에 끝모양을 닫힌 패스로 그리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하고 계시죠? 자, 선형태 참조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펜툴로 처음에는 클릭을 해서 드래그, 다시 드래그, 그리고 클릭해서 한쪽 핸들 삭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직선 상태를 만들 수 있겠죠. 다시 드래그, 드래그. 다시 한번 클릭해서 한쪽 핸들 업데이트한 후에 다시 드래그. 자, 여기에서도 전환을 해야 되죠. 이게 미리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다시 한번 드래그했던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삭제해 주신 후에 이렇게 클릭하면 테스트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 컬러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뒤로 보내기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연결 부분에 볼게요. 다시 한번 테스트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곽선이 겉으로 나오는 부분에 집중하셔서 그리시고요. 어레인지를 통해서 뒤로 보내질 부분은요, 좀 넉넉하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칼라랑 집어넣어 주시고요. 두 개 선택해서 뒤로 보내게 하시면 한 번에 어레인지 정선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자, 이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리플렉트 툴로 뒤집어서 반사 대칭 하겠습니다. Alt를 누르고요. 클릭합니다. 버티컬 커피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할 텐데요. 문자는요, 패스상에 입력된 문자를 입력을 할 겁니다. 고로 열린 패스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중앙에 어때요? 그 리본 형태 오브젝트를 만드느라고 일단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할게요. 자, 패스를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요. 이쪽에 리본 오브젝트 중앙에 선분을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세그먼트 부분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하고요. 컨트롤 F로 페이스트 인 프론트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색상을 구별하기 위해서 스트로크 컬러만 이렇게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의 방향키 화살표 누르셔서 하단으로 이제 이동해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Shift 누르면서 같이 방향키 눌러주시면 10패스 정도 이동이 되겠습니다. 팁으로 알아주시고요. 자, 여기에 이제 열린 곡선 패스가 이제 생성이 된 거죠. 여기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 선택해서 패스상에 클릭하셔도 되겠지만 하이보너 패스 툴 해서 패스상에 입력할 때 전문적으로 하는 툴이 되겠죠. 자, 이 툴을 사용해서 마우스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열린 곡선 패스에 클릭을 하시고요. 컨트롤 T를 눌러도 되고 오른쪽 프로퍼티스에서 설정하셔도 됩니다. 자, 폰트는 에이리얼. 자, 영문 폰트는 에이리얼이나 타임즈 뉴 로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시작되는 철자 몇 개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완성형으로 힌트를 줍니다. 여기에서 에이리얼 레귤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글자의 크기는 20포인트 지정을 하겠습니다. 입력해 주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패러그래프는 정렬입니다. 달력에 대한 정렬은 얼라인 센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색상은 흰색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예, 입력을 해주죠. 자, 대문자 고정은 캡슐락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베이비 케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케어 부분의 색상은 또 설정을 달리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빌 컬러 클릭하고요. 컬러 믹서에서 지정하거나 컬러 패널에서 설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정된 색상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문자의 위치를 좀 조정하겠다라고 할 때는 Selection Tool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스틱이 줄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헬스장에서 얼마든지 문자의 위치 수정도 가능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여기까지 해서 리본 형태와 문자는 완료가 됐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한 후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툴 패널에 핸드툴을 더블 클릭해서 화면에 꽉 차도록 보고요. 그래서 출력 형태, 완성된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어레인지 설정이라든가 빠뜨린 오브젝트는 없는지 그리고 배치는 잘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Selection Tool로 그룹으로 지정된 손 오브젝트를 선택할 거고요. 맨 앞으로 가져오겠습니다. Shift 컨트롤 오른쪽 대괄호 눌러주시면 맨 앞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선택이 해제된 상태에서 Hide Guide 하셔도 되고요. 단축키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장을 하셨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답안을 전송할 폴더. 저장 규칙에 따라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File Save As입니다. 그리고 저장 경로를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NetPC 문서 GTK 폴더에 저장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여기에 이미 처음에 파일 생성하고 저장을 했기 때문에 소환번호 성명-1이 있을 거예요. 최종적으로 파일의 Save As를 통해서 저장된 경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저장 규칙에 따라서 NetPC 문서 GTQ에 초반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파일이 존재할 거고요. 작업하는 내내 Ctrl S를 눌렀다면 여기 이제 최신 상태가 저장이 되어 있긴 할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저장 규칙에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Save As를 하고 NetPC 문서 GTQ 폴더에 소환번호, 성명, 그 다음에 문제번호로 저장이 되나 확인한 후에 저장을 최종적으로 해줍니다. 이미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예라고 해서 덮어 씌우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옵션에서는 버전 표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작업하고 있는 PC에 설치된 일러스트나 또는 시험장 에 설치된 일러스트에 따라서 달리 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시고 파일 닫으신 후에 수험 프로그램 활용하셔서 답안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급 2번 문제 패키지 비즈니스 디자인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예제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규칙은 도큐멘트를 새로 열어서 160에 120mm로 지정할 거고요. 컬러 모드는 CMYK로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2번 문제에서는 클리핑 마스크와 패턴이 적용된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러쉬 한 개, 그리고 이펙트, 여기선 드랍 섀도우가 되겠죠. 이펙트 1개, 문자 효과는 2개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새 도큐멘트를 만들어서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자, 우선 단위는 밀리미터스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위스는 160, 하이트는 120. 컬러 모드는 CMYK로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R을 누르셔서 도큐멘트 위쪽과 왼쪽에 눈금자 룰러가 보이게 해놓으시고요.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여러분이 수평선과 수직선의 안에서 가이드를 표시를 하고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저장 경로 확인하시는데요. S를 눌러주시고요. 저장은요. NetPC 문서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GTK 폴더를 찾으십시오. 자, 시험장에서는 세팅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연습하실 때는 이 경로에 GTK 폴더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저장 규칙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저장해 놓은 손번호 성명-2가 있습니다.
수험 번호는 여러분이 이제 수험, 시험 접수를 하시면 받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파일 형식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AI 확인하시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여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리플레이스 하겠느냐는 메시지가 뜨는 거고요. 처음에 저장할 때 이런 메시지는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될 건 버전인데요. 우리 교재 일러스트레이터 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PC에 설치된 일러스트 버전, 그리고 시험장에 설치된 버전에 따라서 이 버전은 달리 표현이 됩니다. 표시가 될 거예요. 확인하시고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작업 진행할 거예요. 자,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오브젝트를 먼저 만들 텐데요. 엘립스를 선택하고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위스와 하이트는 각각 16mm를 입력하고 자원을 가져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축소해서 복사하겠습니다. 스케일 툴 생각나시죠? 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실 거고요. 유니폼 68% 입력한 후에 카피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을 같이 하는 작은 정원이 또 하나 생겼죠? 자, 그런 다음 디바이드를 하기 위해서 라인 세그먼트 툴로 상단에 두 개의 원과 충분히 겹치도록 수평선을 그리겠습니다. 수평선을 그리실 때는 Shift를 꾹 누른 채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평선, 수직선, 45도 사선을 그릴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위아래로 조정하실 때는 키보드의 방향키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무브 사용해 볼게요. 무브는 오브젝트 트랜스폼의 무브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툴 패널 상단에 셀렉션 툴 또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 무브 대화 상자을 빠르게 열 수가 있습니다. 가로, 세로, 그리고 앵글 조정해서 이동 값을 적용을 할 때 많이 쓰는 대화 상자입니다. 자, 호리젠탈 좌우 흔들림 없을 거예요. 0 지정할 거고요. 버티컬은 9.5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줘야 되겠죠? 네. 카피를 눌러주면 이렇게 하단으로 이동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수평선 간격은 그렇고요. 위치 다시 한번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수평선을 함께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중간 단계는요. 간격을 동일하게 해서 개수를 맞춰서 만들어줄 수 있는 블렌드라는 명령을 활용을 해봅니다. 오브젝트 블렌드의 메이크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옵션을 띄울 텐데요. 블렌드 옵션 언블렌드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하시면 빠르게 띄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 단계 스택으로 조정을 합니다. A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네.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격만 균일한 상태에 중간 오브젝트가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컨트롤 Y를 해보시면요. 이렇게 CG로 만들어진 위쪽과 아래쪽 수평선만 존재하고요. 중간은 가상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컨트롤 Y를 해서 미리 보기를 했을 땐 보이시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앵커 포인트 부분은 확인이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실제하는 오브젝트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오브젝트, 블렌드, 익스텐드 해주시면 이렇게 되죠. 자, 컨트롤 Y에서 다시 한번 비교해보면 어때요? 중간 오브젝트도 실제하는 오브젝트 오브젝트로 확장이 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A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정렬을 한번 맞춰주도록 할게요. 정렬 온라인은 프로퍼티스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뷰 메뉴 클릭해서 찾으실 수도 있겠고요. 위에 옵션 바에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편한 위치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 중앙을 맞춰줄 거고요. 그런 다음에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설정하겠습니다. 디바이드 역시 프로퍼티스에 보시면 패스파인더 그리고 옵션을 확장해서 보시면 디바이드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면이 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때 셀렉션 툴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선택해보면 이렇게 그룹으로 인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더블 클릭해봅니다. 그러면 도큐멘트 왼쪽 상단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 부분은요.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로 전환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삭제할게요. 이 중간에 분할된 오브젝트를 삭제할 거예요. 자, 이때 컨트롤 Y를 해주시면 이렇게 윤곽선을
보시면서 드래그해서 선택하기가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Ctrl Y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색상 결정하도록 할게요. Shift 누르면서 이런 색깔이 들어갈 4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제시된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선택 반전합니다. Select 메뉴에 인버스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반전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시된 필 컬러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교재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SC를 눌러주게 되면 원래 작업 모드인 정상 모드로 전환되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상단의 오브젝트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레벨 툴로 작업 도구를 클릭하시고요. 미스는 6.5, 하이트는 6mm, 코너 레디우스는 2mm를 입력해서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색상 넣어주실 거고요. 자, 여기에서도 상단 중앙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얼라인은 여러분이 작업하시면서 그때그때 필요하다면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 오브젝트 엘리프틀로 그리겠습니다. 자, Alt 눌러서 클릭하게 되면 클릭 지점이 그려지는 엘리프스 원의 중앙이 될 거고요. Alt를 눌러서 대화 상자가 띄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스는 24를, 하이트는 9mm를 입력해주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렬된 상태로 그려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위치 맞춰줄 거고요. 자, 저장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려진 타원 형태에 지정된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의 고정점, 앵커 포인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정확한 이동을 위해서 무브를 띄워주는데 무브 대화 상자에서 미스는 허리젠탈은 0을요, 버티컬은 3mm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때 프리뷰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대화 상자에 입력된 값을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OK를 눌러서 타원 형태를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 컬러 부분을 클릭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일 때도 필 컬러 부분을 클릭하면 셀렉션 툴로 선택한 것과 같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복사해서 위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클릭해서 Alt와 Shift를 누르고 상단으로 드래그 하시고요. 자, 키보드와 마우스를 같이 사용하실 때는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타이밍 잘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브를 사용해서 이동하면서 복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선택 도구로, 선택 툴로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반듯하게 이동하며 복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Rectangle 툴을 선택을 할 거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Width는 5를, Height는 6mm를 입력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변형을 위해서 앵커 포인트를 고르게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Add Anchor Point 툴로 클릭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브젝트에 패스해 보면은 아주 편리하게 점들을 추가할 수 있는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Add Anchor Point입니다. 자, 클릭해 보시면 어때요? 기존에 있던 고정점과 고정점 2분의 1 지점에 이렇게 고르게 점들이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상단의 점들을 선택을 할 거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대화 상자에서 70%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패스의 위쪽이 축소되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위치 맞춰서 배치 좀 해주실 거고요. 정렬 맞춘 거는 온라인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하단은 동그랗게 만들 거예요. 특정 고정점을 선택할 땐 Direct Selection 툴입니다. 하단의 고정점 좌우에 두 개의 점을 Shift를 눌러서 클릭합니다. 다중 선택할 땐 선택 쪽으로 다중 선택할 땐 Shift를 누르고 클릭 또는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 모서리 안쪽에 동그란 점 보이시죠? 이 둥근 점을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하단 부분의 모서리만 이렇게 동그랗게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더블 클릭했을 때 이렇게 코너스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떠서 좀 더 다양하게 코너 부분에 변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상단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엘리트 툴로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위스는 10, 하이트는 11, 하이트는 10mm를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하단과 동일한 컬러를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위치를 맞춰주실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고정점 앵커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 이동을 해줄 거예요. 무브 대화 상자를 띄워줍니다. 다음 허리젠탈은 0을 컬은 1.5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변형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두 개의 오브젝트는 이제 합쳐져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할 때는 프로퍼티스의 패스파인더가 빠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셀렉션 툴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보시면 패스파인더 보이시죠? 유나이트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부분에 두 개의 점, 고정점을 선택을 해줍니다. 물론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겠죠. 네, 그런 다음 모서리 부분에 생기는 이 동그란 점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엘리트를 선택하고요. 4mm의 정원을 그려줍니다. 다음 색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했던 방법과 같이 무브를 사용해서 이동해서 변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허리젠탈을 -1을 버티칼은 0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위치에 맞춰서 위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10도 회전한 후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오브젝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자리에 필 컬러가 M10, Y50인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어때요? 원래 오브젝트가 이렇게 균일하게 밖으로 확장돼서 만들어진 형태임을 여러분 짐작하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전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오브젝트 없이 현재 만들어진 오브젝트 전체 선택할 때 컨트롤 A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자, 복사한 다음에 여러분 보통 붙여넣기를 하는데요. 자, 에딧 메뉴 잠깐 눌러보시면 페이스트가 있습니다. 페이스트는 보고 있는 화면 정중앙에 붙여넣기가 되는 거고요. 페이스트 인 프론트는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입니다. 그리고 paste in back을 하게 되면 복사한 오브젝트 뒤로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arrange가 되면서 뒤로 붙여넣기가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겠습니다. properties의 pathfinder unite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줍니다. 그리고요, 균일하게 이
작동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오브젝트 패스. 보시면 옵셋 패스가 있습니다. 자, 이 옵셋이라는 건 이동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음수 양수값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밖으로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1mm 옵셋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균일하게 확장된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작동된 필 컬러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오브젝트가 바로 오른쪽에서 보고 있는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브젝트를 컨트롤 A 누르셔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접경 오브젝트에 클리핑 마스크 적용하실 때 선택이 훨씬 더 용이하겠죠. 그룹을 지정하시면요. 자, 그런 다음 출력 형태에 참조하셔서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60도로 입력을 해서 OK를 눌러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패턴으로 등록할 곰인형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곰인형 오브젝트는 좌우 대칭형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한쪽 형태를 만들고 나서 리플렉트로 카피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배부분은 어때요? 디바이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원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프 툴로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스는 22.5를, 하이트는 18mm를 입력하고 OK 눌러줍니다. 그다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직의 안내선에 이렇게 여러분 정렬을 해놓은 상태로요 그리시면 훨씬 정렬하시기가 좋겠죠. 자, Alt를 누르면서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위스는 8을, 하이트는 7mm를 입력해서 그리시고요. 그런 다음에 제시된 필 컬러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뽀뽀뿐이 그려볼 거예요. 알트를 누른 채 수직의 안내선에서부터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그려지는 타원의 중앙이 수직의 안내선에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필 컬러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알트 누르면서 입모양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의 속성을 활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트 누르면서 수직의 안내선에 클릭을 합니다. 그런 다음 대화 상자에서 는 4를, 하이트는 3.5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맞춰줄게요. 자, 선의 속성을 활용하자고 했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선의 두께는 이 포인트를 지정을 할 거고요. 자, 선의 일부를 삭제해서 열린 패스로 만들 거예요. 이때 선 끝 단면이 둥그렇게 표현될 수 있도록 캡은 라운드 캡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특정 앵커 포인트 고정점을 선택할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죠? 네, 타원 상단 고정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딜리트를 눌러주게 되면 어때요? 열린 패스가 되고요. 열린 패스의 양 끝을 보면 이렇게 둥근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캡을, 라운드 캡을 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속성으로 수직선을 그려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Shift 누르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도 온라인 적용하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선의 속성인 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Y를 누르시고 드래그를 해서 선택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선택이 되겠죠. 자, 선이지만 면의 속성으로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입니다. 선의 속성이 면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색상이 동일한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위치 다시 한번 지정을 해주실 거고요. 하나의 오브젝트로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해서 합쳐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 눈의 형태를 그릴 텐데요. 눈은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정원을 그리고 지정된 칼라를 넣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과 같이 눈의 위치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엘리스툴로 타원을 그려서 귀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위스는 8을, 하이트는 8.5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색상 지정을 해주시고요.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안쪽 오브젝트 만들어줘야 되겠죠? 네. 스케일 툴 사용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줍니다. 유니폼은 55%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서 축소 복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색상 설정할 거고요. 자, 안쪽으로 이동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좌우 대칭형으로 배치를 할게요. 좌우 대칭에 필요한 오브젝트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툴 패널에 리플렉트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수직의 안내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수직의 안내선 위든 아래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Reflect 대화 상자에서 Vertical을 설정하고 카피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귀 오브젝트는 함께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맨디로 보내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Orange 맨디로 보내기는 Shift Ctrl 왼쪽 대괄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얼굴 형태를 완성을 했고요. 이제 몸통 부분을 그리도록 할게요. 엘리프트 계속해서 쓰겠습니다. Alt 누르고 수직의 안내선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스는 18을, 하이트는 21을 입력합니다. 눌러주시고요. 색상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80%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서 축소 복사합니다. 다음 색상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살짝 이동을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라인 세그먼트 툴의 도움을 받아서 좌우의 오브젝트를 서로 이제 분리를 해내면 되겠죠. 그래서 다른 오브젝트 방해 없이 셀렉션 툴로 축소 복사된 작은 타원을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Shift를 누르면서 라인 세그먼트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Ctrl A 누르시고 온라인에 가로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주시면 타원과 수직선이 서로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격리 모드로 전환을 했을 땐 선택도 굉장히 수월한 상태가 됩니다. 자, Properties의 Pathfinder 눌러서 옵션을 확장하고 Divide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오른쪽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제시된 필 컬러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SC를 누르면 이렇게 원래 모드로 전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오렌지 사용해서 맨디로 보내기를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팔의 형태를 그릴 거예요. 이 팔의 형태를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둥근 사각형이 보이시죠? 그죠? 그런데 약간 굵기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물론 이제 회전이 되어 있는 것도 당연하고요. 자, 보시면 이 형태가 어때요? 변형이 돼서 다리 부분도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이거 볼게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리스는 14에 하이트는 0.5를 입력하고요. 코너 레디우스는 3mm를 입력해서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시스템 색상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구별을 위해서 이미 색상을 지정을 해 놓고 나중에 조정하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도 여러분 선택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뷰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Direct Selection 툴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하고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겹쳐져 있는 오브젝트에서도 하나를 분리해서 이렇게 격리된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선택하기가 더 쉽겠습니다. 자, Direct Selection 툴로 오른쪽에 고정점들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할 거고요. 패스의 일부를 축소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윗범 77%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화면과 같이 이렇게 축소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보시면 약간 이렇게 곡선형으로 변형된 것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빌컬러 부분을 눌러주시고요. 이펙트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는요, 여러분 이펙트 메뉴 클릭하셔도 되고요. 오른쪽 프로퍼티스에 FX를 눌러도 같습니다. 자, 상단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 에 워프가 있습니다. 워프를 클릭하고 첫 번째 아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휘어지는 형태 여러분 확인 가능하시잖아요. 그죠? 네. 자, 스타일은 아크 나왔을 거고요. 허리젠탈이냐 버티컬이냐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허리젠탈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자, 밴드는 이 왜곡이 되는 정도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냐 플러스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5도를 지정을 해서 모양을 이렇게 변형을 해준 겁니다. OK를 눌러줍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도 미리 보기 상태랑 고정점이 표시되는 이 도형의 아웃라인 상태랑 다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똑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메뉴에 Expand Appearance를 하게 되면 이펙트가 적용된 오브젝트의 프리뷰와 아웃라인 상태가 동일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실제 오브젝트를 표시하는 고정점들이 똑같아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Rotate Tool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앵글은 40을 입력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죠? 이제 ESC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색상 지정하고요. 자, 배치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맨 뒤로 보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팔의 위치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팔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자, 이제 어때요? 다리에 배치될 오브젝트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크기가 좀 커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유니폼은 125%를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서 확대 복사를 해줍니다. 확대 복사했어요. 배치가 안 맞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뒤집으면서 앵글, 각도도 조정할 수 있는 도구인 리플렉트를 사용하겠습니다.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여기에서 허리젠탈, 버티컬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뒤집으면서 앵글도 같이 조정할 때도 바로 이 리플렉트를 사용을 합니다. 자, 앵글에 70을 입력하고 탭을 쳐봅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가 반영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OK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배치하시면 다리 형태가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네, 타원 형태 그려서 자도록 할게요. 분명 그려주시고 액상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이너스 20도로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리플렉트를 사용해서 수직 대칭형으로 만들 오브젝트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배치 좀 맞춰주실 거고요. 저는 지금 교재 내용과 부합되게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하느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작업하실 때는 좌우 대칭형에 해당되는 오브젝트 먼저 다 만들어 놓은 후에 한꺼번에 선택해서 리플렉트 사용해서 카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레인지 활용해서 앞뒤 관계 정돈해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선택했습니다. 리플렉트 수직의 안내선 위아래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그리고 버티컬을 지정을 해야 되겠죠. 카피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 작업 중에 생성된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레인지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곰 인형 오브젝트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곰형 오브젝트는 이제 그룹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패턴 등록을 해보죠. 자, 이 곰인형 오브젝트를 패턴으로 등록을 할 텐데요. 이때 이제 곰인형의 상하좌우의 경계 부분, 이 경계 부분으로부터 어느 정도 여백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명한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시고요. 위스는 43을, 하이트는 49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필 컬러, 스트로크 컬러 모두 None을 지정해서 투명한 상태를 만들어주시고요. 그룹으로 지정된 곰인형 오브젝트 함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렬을 각각 클릭을 해서 이렇게 정중앙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패턴으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클릭하시고요. 패턴, 메이크를 클릭합니다. 자, 등록된 패턴은요, 이 스와치 패널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지금은 적용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미리 등록된 게 보이시죠? 물론, 패턴으로 등록할 오브젝트를 스와치 패널로 드래그 앤 드랍 하는 방식으로 패턴을 정의하겠습니다. 네. 자, 이 대화 상자 띄워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모드처럼 패턴의 편집 모드로 들어와 있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만든 오브젝트 100% 상태가 패턴의 하나의 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 타일 하면 어떤 반복적인 무늬가 이렇게 되풀이 되도록 이렇게 타일 공사, 뭐 벽면에 부착하거나 바닥에 부착을 하잖아요. 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타일 타입이 그리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방 연속 무늬로 되어 있을 거고요. 투명한 직사각형으로 인해서 어때요? 곰인형 오브젝트의 주변 공간이 이렇게 확보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시된 바와 같이 패턴의 이름은 곰인형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존에는 여러분 이 타일 타입이 그리드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 타일 타입에도 굉장히 변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상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뷰 메뉴 눌러서 줌아웃해서 화면 배율 줄여놓고 확인하셔도 되고 키보드에 컨트롤 마이너스 눌러서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비교 되시죠? 클릭, 그 다음에 그리드, 굿바이 로우, 그 다음에 굿바이 컬럼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굿바이 컬럼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직 상태로 약간씩 어긋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문자의 글릭 단위의 옵셋, 이동 수치, 이동에 대한 옵셋입니다. 이 부분은 3분의 1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서, 네, 이 파일 타입과 옵셋 지정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완료가 되면은요, 여기에서 던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나가는 화살표를 클릭하거나 ESC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래 작업 모드로 전환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등록한 패턴은 어디에? 스와치 패널에 이렇게 등록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마우스 오버해 보시면 패턴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투명한 직사각형을 선택해서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화복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상단에 유화복 모자 형태를 만들고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는 단계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엘립스 툴로요. 수직의 안내선에 Alt를 누르면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수직선에 타운에, 그려지는 타운의 중심점이 정렬이 되겠습니다. 자, 밑선은 33을, 하이트는 32mm를 입력하여 그리고요. 이미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가운데 두 개의 고정점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무브 대화 상자에서 호리젠탈은 0을, 버티컬은 2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 하단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106%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서 패스를 부분적으로 확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하단 고정점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65%로 하단 패스를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렉션 툴로 해당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할 때는 휠 컬러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스케일 조정하되 축을 지정하면서 대화 상자를 띄우는 방법입니다. 자, 하단의 고정점에 십자 포인트 놓고 Alt를 누른 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클릭 지점이 변형의 축이 될 거고요. 자, 대화 상자에서 원하는 수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넌 유니폼으로 허리젠탈은 100%를 유지할 거고요. 버티컬은 68을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겹쳐진 부분을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필 컬러는 넌을 지정해서 투명하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만들어진 이 오브젝트에 널림 패스로 변형을 할 건데요. 패스의 특정 부분을 잘라줄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죠? 네, 시저스 툴입니다. 자,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패스상에 클릭하겠습니다. 자, 왼쪽 하고요, 오른쪽 클릭해줍니다. 자, 이때 삭제할 하단 패스에 이렇게 점들이 표시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릴드를 두 번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엘리스틀로 타운 형태를 하나 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의 안내선에 Alt 누르고 클릭해주시면 되겠고요. 정확하게는 이따 여러분 얼라인으로 정렬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위스는 30, 하이트는 13mm를 입력해서 그려주십시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하단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이동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향키 이용하실 때 Shift도 같이 눌러주시면 10배수로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패스를 40%로 축소하겠습니다. 선택된 이 앵커 포인트의 패스, 이 부분만 부분적으로 축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래디언트 적용을 해봅니다. 자, 그래디언트 적용하실 때는요, 그래디언트 패널을 클릭하시고요, 리니어 그래디언트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블랙 앤
블랙, 콤마, 화이트 이렇게 지정이 될 수 있고요. 여기에 세팅되어 있는 이 컬러 지정 먼저 해주시고요. 왼쪽 컬러 스톱 더블 클릭해서 해당되는 컬러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CMYK가 아니고 K값만 나오는 경우라면 상단을 누르셔서 CMYK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네. 지정해주시고요. 앵글 방향에 따라서 각도도 조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색상의 좌우 컬러스톱의 분포에 따라서 이 로케이션도 조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85%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는 None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동그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대시된 수 입력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색상 설정해 주십시오. 네, 스트로크 컬러도 같이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스트로크 두께는 1포인트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의 고정점들을 선택하고요. 패스를 일부 축소하겠습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90%를 지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필 컬러를 클릭해서 이 오브젝트를 다 선택을 해준 후에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고요. 30도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출력 형태 선정하셔서요. 스토클라 K100의 1포인트인 열린 패스를 안쪽에 겹치도록 그리겠습니다.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열린 곡선 패스 그렸고요. 도큐멘트 빈 곳을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면 선택이 해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하고요. 어레인지에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려진 패스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수정 가능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네, 에 대한 출력 형태에 맞춰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좌우 대칭형 만들어야죠. 주신 후에 리플렉트 툴로 수직의 안내선에 클릭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여기에서 정렬을 한 번 더 살펴주시면 되겠고요. 선택해서 Alt 누르고 클릭, 버티컬 카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단 부분을 그려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은요. 우선 사각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드는 35를, 하이트는 78mm를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 구별되는 색상 여러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형을 할 텐데요. 변형을 할 때는 지금 앵커 포인트가 사각형은 4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앵커 포인트가 여러 개 필요합니다. 균일하게 중간에 앵커 포인트를 추가해주는 오브젝트 패스 메뉴에 Add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중앙에 두 개의 고정점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고요. 이 부분만 패스를 112%로 확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고정점들도 선택하고요. 스케일을 축소합니다. 이번에는 85% 입력하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모양을 이렇게 편집해 나가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셀렉션 툴로 이제 선택을 할 텐데 자, 여러분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모드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전환해서 사용하시면 선택이 훨씬 수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왼쪽 상단의 모서리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 부분만 선택하면 안쪽에 이렇게 모서리를 둥글게 변형할 수 있는 동그란 점이 생기죠. 자,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둥글게 변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 점도 따로 선택을 하시고요. 왼쪽과 둥근 정도가 다르게 드래그해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때는 다시 이 점과 점 사이 세그먼트 선본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시 둥근 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추후에라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만드셨고요. ESC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다시 한번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위드는 9.5를 하이트는 40을 코너 레디우스는 4mm를 입력해서 8의 형태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요, 스케일 툴을 로테이트 툴이죠? 회전을 할 겁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28도 입력하고 OK를 눌러주신 후에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오른쪽 위에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치하실 때 이제 여러분 이렇게 컨트롤 Y를 하게 되면 이렇게 윤곽선 보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치하고 이동하고 할 때 훨씬 더 정교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로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두 개의 오브젝트는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브젝트 선택할 거고요. 파인더에서 라이트 클릭해서 합쳐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모양을 이제 점점 다듬어 나가야 되겠죠? 네. 하단부를 만들겠습니다.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 클릭합니다. 수직의 안내선에 Alt 누르고 클릭해도 되고 나중에 정렬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7.5에 34mm를 입력해서 그려주겠습니다. 안내선 참조해서 배치하시면 되겠고 정확하게는 얼라인을 활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은 여러분 이게 좌우 대칭형이 아니기 때문에 안내선 참조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교하게 조정하실 때는 방향키 이용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이렇게요 마이너스 프론트로 정리를 먼저 해줍니다. 자, 하단부도 모양을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자, 동시에 선택하실 때는 여러분 쉬프트 누르고 클릭 또는 드래그 하시는 건 다 아시죠? 네.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모서리 안쪽에 있는 점을 사용해서 조정을 둥근 정도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안쪽 부분도 두 개의 고정점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요. 바깥쪽보다 훨씬 더 둥근 상태로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형을 각각 다르게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각각 다르게 설정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단부 디바이드할 오브젝트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프 툴로 스트로크 컬러만 있는 정원을 이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고 좌우 대칭형으로 복사하여 배치하겠습니다. 리플렉트 툴로 수식의 안내선에 Alt 누르고 클릭해서 카피를 눌러줍니다. 이 세 개의 오브젝트를 한 번에 선택을 하시고요.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하고요.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해당되는 필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솔레이션 모드에서 원래 모드로 전환하는 방법은 ESC를 누르거나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단에 열린 패스를 따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로 열린 패스는 여러분 처점과 끝점이 마주치지 않게끔 그려주는 게 이제 열린 패스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클릭하고 열릴 거고요. 그래서 열린 패스를 그려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자, 패턴이 들어갈 영역의 오브젝트와 이제 분리를 해줄 때 이때 이제 열린 패스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열린 패스를 이렇게 출력 형태 참조해서 진행을 해서 그려주시고요. 셀렉션 툴로 열린 패스를 선택해서 컨트롤 C를 눌러서 반드시 복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복사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나중에 오브젝트 위쪽에 열린 패스가 다시 올려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컨트롤 C로 복사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로 합쳐줘도 되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건데요. 여러분 여기 하단의 오브젝트는 디바이드를 통해서 저희가 면을 분할해서 위아래 색을 따로따로 이제 분리하기 위해서 넣어준 거거든요. 디바이드 된 오브젝트는 그룹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룹, 원그룹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상단의 오브젝트, 그 다음에 모자 형태에서 가장 큰 면적의 오브젝트, 그리고 지금 그려놓은 열린 패스까지 선택을 한 다음에 합쳐줄 겁니다. 패스파인더의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컨트롤 C를 통해서 복사해놓은 열린 패스를 제자리에 앞쪽에 붙여넣겠습니다. 패스 인 프론트 컨트롤 F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컬러, 스트로크 두께 이렇게 참조해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색상을 제가 구별해서 이렇게 한번 채워넣어 볼게요. 네. 보시면 이게 열린 패스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가 있지요. 네, 그래서 뒤쪽에 배치될 오브젝트는 어레인지에서 백에서 뒤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단부 색상 달리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연결해서 펜툴로 네 개의 열린 패스를 각각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출력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열린 패스를 여러 개 연결해서 연이어서 그릴 때는 하나의 열린 패스가 완료되고 나면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해서 이렇게 완료된 패스를 하나 만드시고요. 다시 펜 옆에 이렇게 별표 모양이 됐을 때 이때 이렇게 또 열린 패스를 하나 더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개의 열린 패스를 그립니다.
이제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열린 패스를 만들어서 패스를 연결해서 그릴 텐데요. 경리 모드에서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오브젝트 더블 클릭합니다. 경리 모드로 전환이 되게 되면 연결된 패스 일부를 시저스 툴을 사용해서 열린 패스로 만들 뒤에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클릭하시고요. 한 번 더 클릭해서 열린 패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펜툴을 사용해서 자, 열린 패스의 끝점 클릭합니다. 자, 클릭을 해줘야지만 연결되는 패스로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넷에서 보시면은요, 지금 여러분 이 상태에서 보시면 이 그라디언트가 연결돼서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열린 패스를 만들더라도 여러분 지금 휠 칼라로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열린 패스의 끝부분을 연결해서 이렇게 휠 칼라를 채우려고 합니다. 고로 자, 이 자르기로 하기 전에 선행돼야 될 작업이 있겠죠. 그죠? 컨트롤 C를 눌러줍니다. 복사를 해주시고요. 제자리에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컨트롤 C 합니다. 그리고요. 스톱 칼라 여기서 넌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이 편에 의해서 선택된 오브젝트를 락을 걸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락에 셀렉션 해놓으시고요. 컨트롤 F로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로크 컬러는 부여를 하시고요. 필 컬러만 넌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앞서 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시저스 툴을 사용해서 불필요한 부분에 패스를 삭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엑스를 해서 이렇게 열린 패스를 만들고요. 클릭해서 패스를 연결하겠다.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드래그하고 네, 여기까지 이렇게 만드시면 점점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죠. 그죠? 네, 이렇게 정교하게 겹쳐있는 상태에서 속성이 좀 다른 상태가 된다 라고 하실 때는 복사해서 앞에 붙여넣기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런 다음 ESC를 눌러서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하고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단추 형태를 만들 텐데요. 엘리프 툴로 정원을 그립니다. 툴을 꾹 누른 채 드래그해서 정원 그리시고 마우스에서 선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는 겁니다. 자, 동일한 크기로 복사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컨트롤과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배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 반복해서 복사가 되겠죠. 거리가 안 맞을 때는 언두 하시고 다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타운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의 안내선에 Alt 누르고 클릭해서 16에 5.5mm를 입력해서 그리시고요. 해당되는 색상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고정점을 선택하고요. 키보드의 방향키 이용해서 위로 이동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패턴을 적용한 후에 변형을 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셀렉션 툴로요. 이 병합된 교화복 형태 있죠?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색상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트리 컬러. 설정을 해주시고, 스트로크 컬러는 K100을 지정하고 1포인트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또한 패턴을 지정을 하는데 패턴의 배경색으로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죠. 그런데 저희가 패턴 아까 지정할 때 투명한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했기 때문에 패턴의 배경색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고로 이 오브젝트의 색상이 배경색처럼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고요. 컨트롤 F를 눌러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 컬러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등록한 곰인형 패턴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원본 크기대로 그 다음에 곰인형이 곰인형 오브젝트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이 보여지는 가로 세로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제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패턴의 크기 변형 먼저 하겠습니다. 물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야 되겠죠. 스케일 툴은 오브젝트 크기를 바꿀 때 저희가 써줬는데요. 지금 프리뷰 되어 있을 때 유니폼을 30 입력했더니 어때요? 오브젝트 크기가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옵션에서 보시면 둘 다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오브젝트의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요. 트랜스폼 패턴스의 체크를 하셔야 패턴의 크기만 축소가 되겠습니다. 자, OK 눌러주시고요. 로테이트 지정하겠습니다. 회전 25도 설정할 거고요. 이 옵션에도 보시면 트랜스폼 오브젝트 체크 해제. 오브젝트 자체가 회전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필 컬러로 적용된 패턴이 변형될 거죠. 회전될 거기 때문에 트랜스폼 패턴스의 체크를 하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불투명도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Opacity 찾으시고요. Opacity 80%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큐멘트의 빈 곳을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서 오브젝트 선택이 해제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유는요. 이제 적용할 브러쉬 블러다가 적용을 할 텐데요. 선택된 오브젝트가 있게 되면 엉뚱한 오브젝트 브러쉬가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브러쉬 적용하기 위해서 작업 도큐멘트 우측 상단에 만들어 놓은 곰인형 오브젝트의 일부를 선택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요. 그룹으로 지정된 곰인형 오브젝트의 더블 클릭합니다.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하시고요. 곰인형의 얼굴 윤곽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요.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유화복 오브젝트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일을 더블 클릭해서요. 110%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반드시 트랜스폼 오브젝트 체크가 되어 있어야 오브젝트 자체 크기가 확대가 되겠죠. 네. 자, 오케이를 눌러주시고요. 배치를 해주십시오.
다음에 브러쉬 눌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적용될 브러쉬입니다. 브러쉬 패널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귀한 브러쉬는 아티스틱의 아티스틱 초크 차콜 펜슬에 해당되는 브러쉬를 부를 거예요. 네, 이렇게 별도의 브러쉬 창이 브러쉬 패널이 열린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해보시면은요, 여기에 이렇게 브러쉬의 이름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여기에 지정된 브러쉬는 차콜 페더입니다. 얘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브러쉬 패널에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브러쉬 여러분 빨리 찾기 힘들 때는 브러쉬 패널 오른쪽 상단 햄버거 메뉴 누르셔서 리스트 뷰로 체크하시면 이름으로 빠르게 찾으실 수 있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셔서 해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필 컬러는 none을 지정할 거고요. 스트로크 컬러만 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께는 0.5포인트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러쉬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제 글자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저장 수실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타이틀을 선택하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캐릭터 패널에서 폰트 지정해 주셔야 되겠죠. 영문 지정 폰트일 때는 에이리얼이나 타임즈 뉴 로만이 되겠습니다. ARI만 입력해도 이렇게 완성형으로 폰트가 주어질 거고요. 여기에서 에이리얼 볼드 크기는 1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줄 입력인데 중앙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온라인 센터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쳐서 두 줄 입력해주시면 되겠고요. 색상 지정은 먼저 세팅하고 입력하셔도 되고 나중에라도 더블 클릭 또는 컨트롤 A 해서 글자의 색상 지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 베이비 글자는 설정을 조금 달리 해주셔야 됩니다. 자, 글자의 크기는 14포인트를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색상도 흰색이 아니라 CM 각각 4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화복은 완료가 됐고요. 이제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될 접병 오브젝트를 만들고 불투명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을 만들고 변형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 클릭하시고 27에 50mm를 입력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작한 것과 같이 오브젝트 패스에 Add Anchor Point를 적용을 해서 변형하도록 합니다. Direct Selection Tool로요. 중앙 두 개 고정점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Scale Tool을 더블 클릭해서 80%로 축소를 해줍니다. 그리고 Move 대화 상자에서 Horizontal은 0을, Vertical은 마이너스 5mm를 입력해서 위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과 하단에 둥근 정도를 달리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상단 고정점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안쪽에 둥근 점을 드래그해서 둥근 형태로 모서리를 만들어줍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하단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빌컬러는 빌컬러는 none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브젝트에 옵셋을 사용해서 확장된 패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패스에 옵셋 패스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1.5mm를 입력을 해주십니다. 네. 자, 그러면 밖으로 확장된 오브젝트가 새로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여기에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 형태를 마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오브젝트를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세로 안내선에 맞춰서 엘리트 툴로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위스는 19, 하이트는 6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구별되는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사각형을 겹치도록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정된 컬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C를 눌러 원래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이제 접경 오브젝트의 눈금 부분을 라인 세그먼트 툴로 만들어줍니다. 자, 라인 세그먼트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대화 상자에서 length는 5mm를, 앵글은 0을 입력하고요. OK를 눌러서 수평선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구별되는 스트로크 컬러를 넣을 거고요. 여기 두께는요. 5포인트를 지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열린 패스의 양끝 부분 캡은 라운드 캡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브 대화 상자 선택하시고요. 네. 호리젠탈은 0을, 버티컬은 3.7mm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복사를 해주시고요. 컨트롤 D를 눌러서 반복적으로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D를 5번 눌러서 방금 무브로 이동한 거리만큼 반복적으로 복사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화면과 같이 4개의 선의 오른쪽 4개의 고정점을 쉬프트를 누르면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다중 선택이 되겠죠? 네. 자, 그런 다음에 무브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이동을 하겠습니다. 허리젠탈을 마이너스 2.3을, 버티컬은 0을 입력을 해서 이렇게 길이를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개의 선을 한꺼번에 선택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Y를 해주시면 드래그해서 선택하기가 훨씬 좋겠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선의 속성을 면으로 확장을 해줍니다. 코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색상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눈금의 좌우면 분할을 위해서 라인 세그먼트 툴로 왼쪽에 겹치도록 쉬프트를 누른 채 수직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별되는 필 컬러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Y를 하고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한 후에 디바이드를 하겠습니다. 파인더에 디바이드 눌러주시고 디바이드 된 오브젝트는 여러분 그룹으로 인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인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오른쪽에 오브젝트들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상단부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해당되는 컬러에 직사각형을 그려서 배치를 먼저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상단에 또 한번 겹치도록 그리겠습니다. Alt를 누른 채 수직의 안내선을 클릭해서 247.51mm를 입력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지정된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상단에 고정점들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모서리 안쪽에 둥근 점을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서로 다르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둥근 사각형을 겹쳐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안내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순서대로 수치 입력을 해주시고요. OK를 눌러서 이렇게 겹치도록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셀렉션 툴로 색상이 동일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거고요. 얼라인에서 정렬 한번 해주시고 유나이트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내용 참조하셔서 렉탱글 툴로 두 개의 직사각형을 화면과 같이 위아래로 겹치도록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파인더의 유나이트 클릭해서 합쳐주시고요. 자, 여기에 색상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됐을 때 보시면 이렇게 모서리 안쪽에 각각 이렇게 원형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형 하나에 마우스 오버 하시고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둥근 형태로 변형을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 중간에 두 개의 점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80%로 패스를 축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뚜껑 부분을 만들 텐데요.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세 개의 오브젝트를 겹치도록 배치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툴로 우리 교재 내용 참조하셔서 세 개의 직사각형을 하단으로부터 이렇게 서로 겹치도록 배치를 해줍니다. 문제는 만들어졌던 이 오브젝트는 어레인지 사용해서 뒤로 보내기를 하실 거고요. 세 개의 직사각형을 선택해서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하시고 합쳐줍니다. 패스파인더의 유나이트 클릭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런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하고 하시면 더 쉽겠죠. 네. 자, 상단 두 개의 고정점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80%로 패스를 축소하시고요. 이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안쪽에 둥근 점을 안으로 드래그해서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앙에 두 개의 고정점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Shift를 누르면서 클릭 또는 드래그 하셔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스케일은 90%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둥근 점 안쪽에 둥근 점을 모서리 둥근 점을 드래그해서 둥근 정도를 또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단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서리의 둥근 점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해서 둥그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필 컬러 설정할 거고요. 컬러는 none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불투명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opacity는 70%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오브젝트 패스의 옵셋 패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mm를 입력해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 스트로컬러는 none을 지정하시 스트로컬러는
흰색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필컬러는 none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스트로크 레이트는 1포인트를 오피스는 100%로 다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손잡이 부분을 만들 텐데요. 좌우 대칭 형태입니다. 펜툴로 클릭해서 화면과 같이 열린 직선의 패스를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스트로크에 가서 스트로크 두께는 16포인트를 지정을 할 거고요. 스트로크의 속성 중에 캡, 끝 단면은 둥글게 라운드 캡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왼쪽 모서리 점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안쪽에 둥근 점을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선의 속성을 면으로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우 대칭형을 만들기 위해서 리플렉트 툴로요. Alt를 누르면서 수직의 안내선에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티컬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2D 오브젝트를 한 번에 선택하시고요. 합쳐줍니다. 그리고 수직선을 중앙을 통과하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직선 그리는 작업은요. 합쳐진 오브젝트를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하신 후에 여기에 수직의 안내선에 맞게 라인 세그먼트 툴로 수직선을 쉬프트를 누른 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A를 해주시면 이렇게 선택이 아주 용이하겠죠? 그리고 디바이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바이드를 클릭해 주시면 좌우로 이렇게 오브젝트가 나눠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 제시된 색상 지정하시고 ESC 눌러서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될 오브젝트 선택합니다.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스크가 적용될 오브젝트인 접형 오브젝트의 안쪽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이곳을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일은 55%를 지정을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회전도 해주셔야 되겠죠.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90도 회전하겠습니다. 회전해서 출력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60도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이동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60%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 축소 복사하시고요.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85도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서 왼쪽 하단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치가 다 되었으면은요, 안쪽 오브젝트 하셔서 컨트롤 C, 컨트롤 F를 누르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줍니다. 쉬프트 컨트롤 오른쪽 대괄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가 적용될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ESC를 눌러서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펙트, 드랍 섀도우 적용하겠습니다. 손잡이 오브젝트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프로퍼티스에 FX 눌러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의 드랍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자, 드랍 섀도우는요, 특별하게 값이 설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출력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XY 옵셋 각각 1이고 블러도 2를 설정하고 OK를 눌러주겠습니다.
입력 하시고요. 문자 입력은 앞서도 지정했지만 문자 효과에서 지정된 대로 여러분 설정해서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면 뉴트를 더블 클릭해서 창에 맞춰서 보시기를 하고 컨트롤 콜론 누르셔서 세미콜론 누르셔서 안내선 가리기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출력 형태 보시고 대치라든가 빠뜨린 부분이 있나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락이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언락오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최종적으로 저장 경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 잊지 마십시오. 파일에서 Save As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저희가 내 PC 문서 GTK 폴더에 저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다시 한번 저장하면서 파일명 그리고 파일 형식 한번 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다 되고 나면 파일 닫고 감독관 PC로 전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급의 2번 문제는 설명하기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저자 일루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급 문제 3번 광고 디자인에 대해서 같이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도큐멘트 크기는 210297mm가 되겠고요. 작업 방법에서 심볼을 먼저 등록을 하고 화면에 이렇게 적용을 한 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글자에는 인벨롭 디스톨트가 두 개 정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브러쉬와 이펙트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디자인은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해서 정리하는 단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경에는 블렌드와 그라디언트 메쉬가 적용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볼로 등록된 오리 형태의 오브젝트는 또 단일 오브젝트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배치되는 경우들이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파일에서 New를 클릭해서 New Document 대화 상자에서 단위는 물론 밀리미터로 지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위스는 10, 하이트는 297mm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 확장하셔서 컬러 모드는 CMYK 확인하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R을 누르셔서 화면 상단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눈금자를 보시고요. 출력 형태를 참조하셔서 이렇게 안내성 가이드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눈금자로부터 드래그하시면 수직 수평의 가이드 안내선 얼마든지 표시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은 시험 보실 때 자를 가지고 가셔서 시험지에 이렇게 눈금자와 같이 수직 수평선을 그어서 표시를 하시면 훨씬 레이아웃 지정하실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고요. 저는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선 표시한 후에 우선 저장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 Save, Ctrl S 누르시고요. 저장을 하실 텐데 자, 우리 저장 경로는요. 답안이 전송될 수 있는 경로에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독한 PC로 답안 전송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전과 같이 내 PC 문서에 GTK 폴더를 만드시고요. 이 GTK 폴더 안에 파일 이름, 파일 형식, 하셔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미리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 뜨는 거고요. 버전 확인하십시오. 우리 교재는 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된 버전 또는 시험장 버전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달리 표시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자, OK를 눌러서 저장한 후에 진행하고 작업 중간중간에 수시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배경 오브젝트 만들겠습니다. 우선 메쉬, 그라디언트 메쉬 적용할 텐데요. 렉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작업 도큐멘트 왼쪽 상단 00인 점 있죠? 원점에 클릭합니다. 그리고 작업 크기와 동일한 10, 297mm 입력해서 사각형을 그려주시고요. 자,
여기에는 필 컬러, 지정된 필 컬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툴 패널에서 그라디언트 메쉬 툴을 선택을 합니다. 자, 메쉬 툴은 클릭한 지점에 새로운 색상을 지정할 수 있게끔 점들을 생성을 시켜주는데요.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메쉬망, 그물망을 짧듯이 이렇게 점을 추가를 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셔서 왼쪽 하단에 있는 점은 흰색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지정을 하셔도 되겠고요. 이 메쉬로 지정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색상 지정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표지 참조하셔서요. 점의 위치도 옮겨볼 거고요. 핸들의 모양도 바꿔볼 거예요. 배경에 있는 메쉬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최대한 비슷하게 여러분이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크기가 다른 9개의 원형을 그리고 서로 겹치도록 그린 후에 배경 오브젝트를 제작을 하겠습니다. 자, 화면과 같이 9개 크기가 다른 원들을 서로 겹쳐서 그립니다. 이때 위쪽의 형태를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최대한 비슷하게 원을 겹쳐 그리시면 되겠고요. 펜툴을 사용해서 겹쳐진 부분을 서로 이렇게 완성된 형태의 하단 부분에 해당되는 닫힌 핀들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형태 선택을 하시고요.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지정된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이 중복되는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이제 뒤집어서 크기 조절에 배치를 하실 거예요. 먼저 리플렉트 툴을 먼저 쓰겠습니다.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버티컬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120%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흰색을 설정합니다. 자, 이렇게 변형이 된 상태라면 잘 확인하시면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니폼 82%를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서 축소해서 하단으로 내려서 배치를 할 거고요. 이렇게 참조하셔서 색상 및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작업 도큐멘트를 완전히 벗어나는 두 개의 열린 곡선 패스를 그릴 거고요. 블렌드 효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툴 패널에서 펜 툴을 선택하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업 도큐멘트를 벗어나도록 열린 곡선 패스를 그리고 색상과 스트로크의 두께를 지정을 해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열린 곡선 패스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곡선 패스를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오브젝트, 블렌드, 메이크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스무스 컬러로 들어가는데 중간 단계 시험 문제에서 스텝을 15단계로 설정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에 블렌드 옵션 들어가도 되지만 툴 패널에 블렌드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블렌드 옵션 빠르게 띄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값은 스페이싱이 스무스 컬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스텝으로 바꿔주시고요. 15단계를 설정하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절대로 익스팬드 확장하시면 안되고 블렌드 속성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트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84mm의 정원을 그려줍니다. 구별되는 색상으로 세팅한 후에 나중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상단 고정점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Move를 이용해서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Move는 오브젝트 트랜스폼의 Move를 클릭해도 되지만 툴 패널 상단 선택 도구 하나를 더블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허리젠탈은 0을, 버티컬은 35mm를 입력해서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단으로 이동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원이 그려질 때 앵커 포인트 좌우에는 이렇게 곡선을 조율하는 핸들이 있습니다. 이 핸들을 조정해서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처음부터 Alt를 누르셔야 됩니다. Alt를 누른 채 왼쪽에 핸들을 선택해서 위로 드래그해서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자, 오른쪽 핸들도 좌우 대칭형으로 핸들을 조정을 해줍니다. 자, 주의할 것은 처음부터 Alt를 누르셔야 돼요. 드래그 하다가 나중에 Alt를 누르게 되면은 이 선분이 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좀 주의하시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하단에 고정점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Move 대화 상자에서 이번에는 Horizontal, Vertical 모두 10을 입력하고 OK를 눌러서 오른쪽 하단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핸들을 Alt를 누른 채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트 형태의 편집은 끝났고요. 자, 이 하트는 그라디언트가 들어가야 하트가 되겠고요. 상단에 조그만 하트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 휠 부분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10%로 축소한 후에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색상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휠 컬러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각각 50, 10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을 해보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도큐멘트 상단에 배치를 해줄 거예요. 상단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Move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허리젠탈에 100mm를 입력하고 버티컬은 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카피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된 상태로 복사가 되겠죠. 두 개의 하트 형태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 오브젝트의 블렌드의 메이크를 클릭해서 중간에 오브젝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요. 단계 조정해 볼게요. 블렌드 옵션을 띄워줍니다. 그리고 띄워주는 단계 스텝으로 바꾸고요. 5개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거리 계산해서 이 중간을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물론 복사해서 컨트롤 D를 눌러서 반복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좌우를 정해놓고 그 중간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 블렌드가 적용된 오브젝트는 컨트롤 Y 해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를 이렇게 라인이 연결을 해서 입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윈스파인이라고 하는데요. 자, 블렌드된 오브젝트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할 거고요. 이 투명한 선이 연결을 서로 시켜주는 선입니다. 이 선을 조정해서 이 중간에 블렌드된 오브젝트의 정의를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의 패스에 랭크 포인트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명한 선의 중간에 점이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앙의 고정점을 선택을 할 거고요. 위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선택하고 방향키 이용해서 올리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조정을 할 거고요. 실제하는 오브젝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브젝트 블렌드에 익스텐드를 하게 되면 실제 오브젝트 이렇게 고정점들이 다 보이는 상태가 되겠죠. 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트 원본에 그라디언트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형태 원형을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15도로 회전해서 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할 텐데요. 그라디언트는 왼쪽 오른쪽 컬러 스텝의 색상은요, 우리 교재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조정하는 방법을 하나 보겠습니다. 좌우 컬러 스텝의 색상 더블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앵글 값을 조정을 해주죠. 그라디언트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앵글은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라디언트 슬라이더 이 사이에 이 미드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 컬러가 섞였을 때 정확하게 중간 값을 지시를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는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자, 이 컬러 미드 포인트를 20% 위치로 놓으십시오.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 다이아몬드 형태 클릭하시고 로케이션을 20으로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치에 따라서 화면에서 보여지는 이 그라디언트의 색상이 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 스탑의 위치만 수정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 미드 포인트도 수정을 해서 여러분의 색상 최대한 가깝게 지정하실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저장 수시하시면서 진행하고 계시죠? 자, 이제 6조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각각 수치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색상은 그레드는 컬러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각형의 도움을 받습니다. 렉탱글 툴로요, 상단 오브젝트를, 상단 부분을 이렇게 겹치도록 배치를 해줍니다. 네. 그런 다음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마이너스 프론트를 해서 일단 모양을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음영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무브를 사용하겠습니다. 무브 대화 상자를 띄워주시고요. 오리엔탈은 마이너스 15를, 버티칼은 마이너스 8을 입력하고요. 카피를 눌러주십시오. 자, 그럼 이렇게 왼쪽 상단으로 이동해서 복사된 형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를 클릭하겠습니다. 이때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색상 지정할 때 선택이 수월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하고요.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지정을 했고요. 이 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상단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타원을 그리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글씨는 128을, 하이트는 25mm를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자, 그럼 다음 스트로크 컬러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는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24포인트를 지정을 할 거고요. 캡은 라운드 캡을 지정을 해주십시오. 네, 열린 패스 상태로 만들 때 이 끝 단면의 모양을 둥글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주십시오. 안내선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죠. 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딜리트를 눌러 삭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끝 단면이 둥그란 형태로 나오겠죠. 네, 선의 속성이 그대로 면으로 확장이 되도록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앙 맞춰주시려면 저는 다시 한번 얼라인에서 지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상단 오브젝트도 제작을 할 건데요. 교재 내용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욕조의 왼쪽 다리 부분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타원 형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정확한 수치는 교재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의 속성을 보시면 여기서는 19포인트 지정을 했고요. 역시 캡은 라운드 캡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약간 회전해서 배치를 할 거예요.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고요. 마이너스 5도를 입력해서 회전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왼쪽 중앙에 고정점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주면 이렇게 열린 패스 상태가 되겠죠. 네, 그리고 선의 속성을 면으로 그대로 확장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아웃라인 스트로크에 사용되는 명령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좌우 대칭형을 만들기 위해서 리플렉트 툴을 사용해야죠. 네. 대칭 상태에서 Alt 누르고 수직의 안내선에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의 버티컬 체크하고 카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했고요. 이제 이 욕조 안에 버블 형태 있죠. 이 부분은 원형을 크기가 다른 원형을 서로 겹치도록 배치해서 합쳐서 색상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제작했던 배경 오브젝트와 제작하는 방식이 같습니다. 최대한 이 아웃라인 쪽으로 윤곽을 최대한 비슷하게 해서 여러분 원을 배치하시고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펜툴을 사용해서 음영을 세 군데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거하시고 클릭해서 한쪽 핸들 정리해주시고 다시 클릭하고 처음에 만났던 점과 만나면 닫힌 패스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 이렇게 그려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뒤로 보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브젝트가 그려진 개수에 따라서 뒤로 보내기를 여러분 누르거나 또는 맨 뒤로 보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나머지 이제 흰색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고 흰색 테두리만 있는 원도 그려서 화면처럼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정원에는 휠 컬러 흰색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나의 정원은 스트로크 컬러 흰색 2포인트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도를 적용하기 위해서 세 개의 오브젝트를 쉬프트를 누른 채 한꺼번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설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피스티를 70%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투명도를 지정을 했고요. 이제 욕조 안에 있는 아기 캐릭터를 만들 차례입니다. 일단 얼굴 부분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내용 참조하셔서 엘립스 툴로 각각 크기가 다르게 이렇게 두 개의 원을 그려서 배치를 합니다. 큰 원은 얼굴이 되겠고요. 작은 원은 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펜 툴로 머리카락 모양과 눈썹 모양의 닫힌 패스를 그려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펜 툴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곡선 그릴 거고요. 그려나가는 궤적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핸들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짧게 짧은 직선을 연결해서 곡선을 그리셔도 안 되고요. 곡선형을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시다가 이렇게 Alt나 Ctrl을 누르시게 되면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클릭해서 패스가 이렇게 갑자기 전환이 된다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드래그 했을 때 생긴 양쪽의 핸들 중 하나의 핸들을 없애야 됩니다. 이때 드래그 했던 앵커 포인트에 마우스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
해서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면 이걸 이제 우리는 닫힌 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패스를 그릴 준비가 됐을 땐 펜옆에 이렇게 별표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눈썹 형태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대칭형이기 때문에 한쪽만 그리고요. 리플렉터로 뒤집어서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닫힌 패스를 그려서 해당되는 컬러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다른 원을 겹쳐서 그리실 거고요. 눈의 형태도 여러분 이렇게 더 겹쳐 그리는 형태로 크기가 다르게 배치하셔서 색상 각각 집어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볼의 형태도 여기 홍조를 담고 있는 이 부분도요. 여러분 타원 형태 그리시고 해당되는 필 컬러 지정한 대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상태에서 로테이트 툴로 마이너스 15도 회전해서 이렇게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운딩 박스가 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크기 조절 이렇게 바운딩 박스 점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 누르시고 셀렉션 툴 상태일 때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저는 그랬는데도 안 보입니다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십니다.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요. 뷰 메뉴 클릭해서 자 여기에 쇼 바운딩 박스라고 표시되는 분들은 바운딩 박스가 가려진 상태입니다. 단축키 Shift Ctrl B 외워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셔서 볼의 홍조 부분까지 제작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이제 반사 대칭할 오브젝트를 선택을 다 하십시오. 셀렉션 툴로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또는 클릭하시면 여러 개를 선택하실 수 있고 이미 선택된 것도 쉬프트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선택적 해제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Y를 누르셔서 윤곽선 보기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요. 중앙 얼굴 형태에 해당되는 타원의 중심에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버티컬 카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입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시고요. 위스는 18, 하이트는 17mm를 입력해서 됩니다. 자, 그리고 배치 맞춰주시고요. 색상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그래서 여러분 컬러 패널 또는 어피어런스, 프로퍼티스, 어피어런스의 필 부분 누르셨을 때 자, 이렇게 스와치가 되어 있는 경우는 컬러 믹서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사용하기 편한 곳에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서 패스파인더 활용할 텐데요. 사각형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오브젝트 부분이 덮이도록 하시고 마이너스 프론트 두 개 오브젝트 선택하고 마이너스 프론트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몸통이 부분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버전이 높아진 듯 굉장히 편리해진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눈썹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화장도를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크기가 다른 두 개의 타원을 겹쳐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배치될 거 큰 오브젝트, 면적이 큰 오브젝트 먼저 작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위쪽에 겹쳐질 것들을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부분을 음영이 되겠죠? 터가 아니라 음영에 해당되는 부분을 타운을 그려서 배치해 주시고요. 여기에 색상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선택하고요. 눈으로 보내기 여러 번 하시거나 렌즈로 보내기 하시면 됩니다. 물론 겹쳐져 있는 다른 오브젝트보다 맨 뒤로 가게 되면 어레인지 다시 해주셔야 되는 거 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아기 캐릭터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을 할 거고요.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 형태에 참조하셔서요. 6조 안에 거품의 형태보다 뒤로 보내기를 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에서 보고 계신 바와 같은 오리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심볼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형태가 반복이 되는 것들은 변형툴을 사용하는 거라는 걸 잘 알고 계시겠죠? 자, 큰 오리 형태를 먼저 그릴 건데요. 엘립스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16mm의 정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지정된 휠 컬러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스트로크는 구별되는 컬러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펜툴로 나머지 형태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펜툴 연습하실 때 곡선의 배정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화면 크기 너무 크게 하시면 또 마우스 많이 움직여 줘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조정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곡선 형태 만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뾰족하게 전환이 돼야 돼요. 그래서 드래그했던 앵커 포인트를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이때 펜 옆에 이렇게 꺽쇠 모양이 나왔을 때 클릭해야지 점이 불필요한 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클릭하시고 다시 드래그 해서 곡선형 만들고 다시 한번 드래그 했던 고정점 앵커 포인트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삭제한 후에 연결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 나갈 때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Alt를 누르시면요 특정 핸들만 또 따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에 찍었던 점 클릭하시고요. 충분히 겹치도록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단부도요. 마찬가지로 펜 옆에 별표 모양이 나왔을 때 새로운 패스가 그릴 준비가 됐다는 거죠. 닫힌 패스는요. 한 바퀴 돌아서 처음에 클릭했던 점과 만나면 펜 옆에 조그만 동그라미가 뜹니다. 이때 클릭해주시면 닫힌 패스가 되는 거예요. 클로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 다음에 새로운 패스를 또 원하는 위치에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셔서 세 개 오브젝트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합쳐주시면 되겠죠. 물론 한 번에 그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원형의 특징을 살려서 그리기 때문에 원과 닫힌 패스 두 개를 결합해서 그린 후에 합쳤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보리 형태도 그릴 텐데요. 보리 형태도요. 윤곽선에서 서로 물리는 부분을 자세히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아웃라인에 명확하게 아웃라인이 있는 부분은 잘 따라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요. 어레인지를 통해서 뒤로 보내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충분히 겹치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색상 결정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뒤로 보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나오죠. 그죠? 네.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 밖으로 윤곽선이 명확하게 보여줄 부분들 잘 판단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이제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원형 겹쳐서 세 개 원형 겹쳐서 눈 형태 그려주시면 되겠고 지정된 흰색, 검정색 순차적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개 모양의 받침 패스까지 그려놓고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슬로 날개 모양까지 받침 패스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펜슬은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굉장히 실력이 느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연습 많이 하십시오. 특히 곡선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날개 모양의 지정된 칼라 넣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브 대화 상자 띄우겠습니다. 퍼센탈은 마이너스 1을, 버티컬은 마이너스 2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카피를 눌러서 이동해서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색상 설정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음영 효과처럼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하셨고요. 이제 날개 모양을 이 상태로 편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개 상단부를 만들기 위해서 디바이드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앞쪽 날개 선택해서 컨트롤 C로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F를 눌러서 복사한 옵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아주 정교하게 앞쪽에 겹쳐져 있는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무엇으로요? 셀렉션 툴로요. 그러면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로 전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격리 모드에서 날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오른쪽 하단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Ctrl A를 누르면 지금 두 개의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를 눌러서 면을 분할을 해주시고요.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 삭제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A를 누르시고요. 남겨진 오브젝트의 색상을 흰색으로 설정을 하시면 이렇게 날개 부분의 음영 처리가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ESC를 눌러서 블렌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들어진 오리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지정을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60%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 축소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위치를 지정을 해서 배치를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해서 색상이 바뀔 부분을 선택하시고 지정된 컬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SC 눌러서 다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부분도 바뀌네요. 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지정을 하게 되면 바로 그룹의 일부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두 개의 오리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이제 심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심볼 패널을 눌러주시고요. 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먼저 등록한 게 있으니까요. 자, 여기 하단에 New Symbol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심볼 옵션이 나옵니다. 여기에 심볼의 이름 4시의 한대로 Indie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Export Type은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내보내기했을 때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그래픽을 설정을 하고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등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심볼을 적용하고 편집하는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심볼을 뿌려주는데요. 심볼을 뿌려주는 전문 툴, 심볼 스프레이어 툴이 있습니다. 자, 꺼내서 화면에 배치를 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등록한 심볼 지정되어 있나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경고 메시지가 뜰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심볼 스프레이어 툴을 사용해서 필요한 개수만큼 화면에 뿌려줍니다.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또는 생성이 됐는데 그중 일부를
지우고 싶어요? 그럴 때는 Alt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명령어들 수행될 때 반대의 경우를 여러분 지정을 하실 때는요 Alt를 누르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크기로 반복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크기 조절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심볼 사이즈 툴이 있습니다. 심볼 사이즈 툴은요 누르게 되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심볼의 크기를 축소하실 때는 무슨 키 눌러주면 될까요? 네, Alt입니다. 네, Alt 눌러서 출력 형태랑 최대한 비슷하게 되도록 여러분이 크기 조절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지정할 때는 심볼 Shift 툴을 사용해서 출력 형태에 따라서 위치도 맞춰주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심볼 뿌려서 적용하는 부분 보시면 이게 심볼 셋이라고, 심볼 세트라고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주시고, 회전할 때는 심볼 스피너 툴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회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심볼 스피너 툴을 사용해서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조정해 주시고요. 한 번에 안 되니까요. 여러분 확인해 가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대한 비슷하게 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심볼 스크린어 툴을 사용해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투명도가 적용되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정해 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색조를 바꿔주는 심볼 스테이너 툴을 선택을 합니다. 자, 정확하게 색조가 제시가 된 건 아니지만 출력 형태를 참조하셔서 여러분이 스와치 패널에서 휠 컬러가 지정되어 있을 때 해당 색상을 클릭해 줍니다. 여기서는 마젠타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눌러보시면 돼요. 색상이 계속 누르면 계속 반영이 될 거고요. 정도의 값을 조정하겠다. 그러면 다시 Alt 눌러서 클릭해 주시면 원본에 또 가깝게 색상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최대한 유사한 색상으로 필 컬러 지정해서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오른쪽 하단부에 배치된 오리 오브젝트는 이렇게 한 쌍이 아니고 하나의 큰 오리가 배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 심볼 등록하느라고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심볼 등록한 후에 삭제를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심볼로 등록해놨던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텐데요. 만약에 삭제가 됐어요. 네. 이럴 때는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볼 패널에서 등록된 이 심볼을 드래그앤드랍으로 작업 도큐멘트로 꺼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요. 두 개가 이렇게 그룹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선택했을 때 보시면 프로퍼티스에 심볼 다이나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Break Link to 심볼을 클릭해야지만 일반 오브젝트처럼 이렇게 앵커 포인트들이 이렇게 활성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Ungroup을 눌러서 큰 오리와 작은 오리가 각각 그룹 단위로 따로 선택되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작은 오리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진 큰 오리 지금 그룹 상태로 지정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50%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오른쪽 하단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음영에 해당되는 파원을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 Arrange 명령을 사용해서 우리한테 뒤로 보낼 거고요. 6조 아래도 동일한 방식으로 그림자 음영에 해당되는 파원을 그려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버블 형태의 스캐터 브러쉬를 적용을 할 텐데요. 자, 이때는요, 새로운 브러쉬로 불러드릴 거예요. 반드시 선택된 오브젝트가 있나 확인하시고 선택을 해제하도록 합니다. 컨트롤 누르시고 도큐멘트 된 곳을 클릭해서 오브젝트 선택을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브러쉬 패널 클릭하시고요.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는 데코레이티브에 있는 데코레이티브 언더바 스캐터를 클릭해서 추가 브러쉬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버블스가 있습니다. 버블스를 클릭해서 추가를 해줍니다. 추가된 형태의 사진이 되시죠? 네. 자, 이렇게 하신 후에 펜툴로 물론 그린 후에 지정을 하셔도 되겠지만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이 브러쉬, 페인트 브러쉬에 해당됩니다. 자, 이 페인트 브러쉬 선택하시고요. 스트로크 컬러는 어떤 컬러를 지정하든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굵기가 다르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6조 왼쪽 부분에 드래그해서 그려주십니다. 그리고 인포인트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는 이 포인트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스캐터 브러쉬는요, 이렇게 지정할 때마다 모양이 좀 다르게 그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셔서 최대한 출력 형태랑 비슷한 상태가 될 때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캐터 브러쉬까지 적용하는 방법을 보셨습니다. 자, 이제 문자 입력하고 모양대로 왜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문자 효과의 설정 맞추셔서요. 캐릭터 패널에서 Timed New Roman Bold 49포인트 지정하시고 색상 Fill Color 지정한 후에 Happy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단부에 Envelope Distort가 적용될 문자를 입력할 텐데요. 오브젝트 도형과 같이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렉탱글 툴로 하겠습니다. 누르고 수직의 안내선에 클릭해서 정렬하면서 그리셔도 되겠습니다. 위스는 135를, 화이트는 30mm를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여기에 흰색으로 글씨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을 하고요. 폰트는요, 타임드입니다. 영문 입력 모드에서 시작되는 철자의 스펠링 이렇게 입력하시면 이렇게 완성형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타임즈 뉴 로만 레귤러입니다. 자, 그리고 70, 크기는 7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색상, 흰색 결정하시고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와 함께 사각형을 Shift 눌러서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온라인 패널을 이용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Envelope Distort 적용해보도록 합니다.
자, 오브젝트 메뉴 눌러보시면 인벨롭 디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Make with Work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스타일은요, 아크 버퍼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허리젠탈 체크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밴드는 25%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프리뷰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오케이를 눌러주시고요. 자, 이때 사각형의 색상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하신 후에 색상 편집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글자의 위치도 조금 아래쪽으로 배치를 해줘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트 형태도 전론을 해서 어레인지를 통해서 맨 앞으로 가정비를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단의 문자에 Envelope Distort 오브젝트와 함께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하단에 나머지 문자 하나를 적용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타이틀로 작업 도큐멘트 클릭해서 입력하시고요. 제시된 캐릭터 속성 지정하고 색상도 설정을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문자를 선택을 하시고요. 오브젝트 메뉴 Envelope Distort and Make with Warp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떤 효과가 들어가 있나요? 플랙입니다. 플랙 효과가 적용이 될 거고요. 이때 이제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이 밴드에서 조정을 하실 거예요. 네.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기타 효과가 나느냐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 조정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100%를 지정을 하고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위치 맞춰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펙트를 적용할 텐데요. 여러분, 이펙트 적용 전후는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간혹 연산을 하다가 프로그램이 다운되거나 응답 없음 상태를 유지를 계속하거나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S를 눌러서 미리 앞선 작업에 대한 저장을 해주시고요. 이제 그룹을 지정한 후에 이펙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펙트는 드랍 섀도우인데요. 여기서는 아기 캐릭터와 욕조 모양 오브젝트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Shift를 누르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아기 캐릭터는 우리가 그룹으로 지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나머지 부분들 Shift 누르면서 클릭해서 같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Ctrl Y를 눌러서 드래그를 통해서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선택을 하는 도중에 불필요한 오브젝트까지 같이 선택됐다 그러면 이때도 Shift 누르고 클릭하시면 선택적 해제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Ctrl G를 눌러서 그룹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일 FX 누르시고요.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의 스타일라이드를 클릭해서 드랍 섀도우를 선택해줍니다. 자, 정확한 수치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그림자의 옥색 거리 지정해 주시고요. 물론 그림자가 번지는 정도 이 부분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누르시고 바로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해 주십시오. 자, 이제 디자인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할 텐데요. 자, 이때 여러분 반드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오브젝트 메뉴를 누르시고요. 이렇게 작업 중간에 락을 설정해 놓은 게 있지 않나, 그러니까 선택되지 않도록 락 설정되어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이것처럼 언락 올이라고 뜹니다.
만약에 활성이 되어 있을 땐 원나골 한번 해주신 후에 마스크 지정하시면 실수 없이 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스크는 작업 도큐멘트 크기와 동일하게 사각형을 그려서 씌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 하나의 조건은 또 맨 위쪽에 있어야 됩니다. 맨 앞쪽에. 그래서 가장 나중에 그려주는 거예요. 네. 자, 작업 도큐멘트 왼쪽 상단 00 원점에 식자 포인터 배치해 놓고요. 클릭합니다. 이제 대화 상자에서 210257 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때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컬러가 들어가든 상관은 없습니다. 1 컬러만 구별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시간 소요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A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하시거나 간직기 컨트롤 숫자 7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출력 상태랑 비교하셔서 레이어, 그 다음에 빠뜨린 부분 없나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가이드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선 가리기를 해주시고요. 이제 다시 한번 화면 가득 채우기, 핸드툴 더블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이 작업하는 내내 저장을 하셨지만 저장 경로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Save As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GTK 폴더 안에 파일 이름, 파일 형식 확인하시고 저장 눌러줍니다. 이미 있기 때문에 리플레이스 대체 확인되냐 뜹니다. 예라고 해주시고 버전에 대한 확인 해주시고 OK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3번 문제풀이가 다 끝난 후에는 일러스트레이터 종료하고 감독한 PC로 답안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답안 전송하신 후에는요. 전송된 여부, 성공 여부를 다시 한번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3번 문제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